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네. 아, 오늘은 좀 색다른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있네요. 네. 제가 오늘 이렇게 새 포트에 화분을 분갈을 했어요. 양 옆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미리 옛날부터 있었던 화분들이고, 이 새 화분, 가운데 있는 새 화분, 뒤에 바이솔, 새로운 바이솔이죠. 네, 그리고 이거는 헤라이고, 이거는 러우입니다. 아,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, 봄과 여름 사이에 해야 될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, 지금 이제 이렇게, 요거는 이제 동형 아이들이죠. 원종 방울복랑이나 방울복랑 아니면 이런 화이트그린이, 두들레아 속, 에어니움 속. 이런 이제 동형 아이들은요, 5월달까지만 물을 주시고 6월부터는 서서히 물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6월달부터는 당근을에 키우셔야 됩니다. 그렇지만 뭐 바이솔은 뭐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, 요 양 옆에 있는 아이들은 여름도 나고 겨울도 월동도 했고, 그런데 요 바이솔 아이들도 너무 강한 햇빛은 안 좋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은은한 햇빛에 달구는 게 좋고요. 겨울에도 월동을 한다고 해도 좀 웬만큼 너무 추운 것은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년 월동도 하고 여름도 지나고 그런 이 바이솔을 가지고 나왔고, 요거는 이제 새로 온 바이솔이에요. 요거는 이제 하우스에서 이렇게 큰 것 같은데요. 확실히 하우스에서 큰 아이들이 뭔가 새롭고 새파랗고 물도 은근하게 잘 들었어요.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월동을 하고 옥상에서 월동도 하고 여름에 아주 강한 햇빛에서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조금 잎이 막 파릇파릇하고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그래도 또 이제 또 이렇게 녹익은 맛은 있겠죠. 이게 이제 똑같은 삼색 바이솔이고, 이거는 뭐 솔방울 바이솔, 여러 가지 바이솔, 뭐 호랑이 바이솔,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것도 삼색 바이솔하고 솔방울 바이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. 네, 이것도 호랑이 바이솔하고 피핀 바이솔 이런 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. 그리고 가운데는 뭐 거미줄 바이솔도 있는 것 같고, 이런 거 하얀 게 막 쫙쫙 쳐져 있는 거. 네,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바이솔은 이렇게 이제 월동도 하고 아주 강한 햇빛에 여름도 나고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예쁘게 단단하게 잘 자란 아이들이고요. 이 아이들은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워왔던 아이들을 분갈이를 한 것입니다. 네, 하우스에서 있던 아이들이 곱게 큰 표시가 나기는 나죠. 두 개 분갈이 한 거, 헤라하고 러우. 이거는 이제 춘추형이에요. 가을과 봄, 뭐 이런 때 아주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들은 아주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죠. 그리고 꽃처럼 이렇게 몽글몽글. 요것도 제가 이제 헤라 같은 경우는 데려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.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햇볕에다가 뭐 강한 햇볕을 준 건 아니지만, 제가 만든 그 미니 하우스 있잖아요. 거기 밑에다가 가끔 햇볕도, 강한 햇빛도 한 몇 시간 이렇게 햇살도 비춰주고, 그리고 이제 강한 햇빛이 있을 때 12시 이후부터는 제가 이렇게 좀 미니 하우스로 비닐을 덮어줬고요. 그래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잘 들었답니다. 그리고 요 이제 또 계속 미니 하우스에서 밤에는 아주 춥게 지내고 낮에는 좀 덥게 지내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. 헤라인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, 봄과 가을 이때는 물을 한 뭐 2주에 한 번씩 주셔도 되는데,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?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. 물음병이 오거나 이 아이들이 뿌리가 불러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론 여름에도 물을 완전히 줄여주시면 안 되고, 얘네들이 이제 물고파할 때, 쭈글쭈글할 때 물을 흠뻑 주시고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러우하고 헤라가 너무 예쁘죠? 네, 너무너무 꽃과 같이 예쁜 아이들이에요. 헤라하고
들어오는 둘 다 장미 문양, 로제트가 장미 문양을 닮았죠. 아주 꽃과 같이 예쁜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분갈이를 했어요. 여기 헤라, 이거는 러우예요. 러우. 네, 헤라와 러우를 같이 한번 담아봤고요. 이렇게 이런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세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했고요. 이 아이들은 물만 조심해서 잘 주시고 햇볕을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은근한 햇빛에 밤과 낮의 온도차를 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몽글몽글 꽃처럼 키우시면 아주 예쁜 아이들로 잘 큽니다. 이런 하형 다육이, 춘추형 다육이는 대부분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. 이렇게 동형 다육이 있잖아요. 원종 북랑금이나 북랑금, 화이트그린 같은 뭐 이런 파키피덤, 화리노사 뭐 이런 두들레야 속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겨울에 이게 잘 자라는 동형 다육이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피해 주시고 방그늘 있잖아요. 집안에 창가에 아주 방그늘, 약간 햇빛은 비치면서 그늘이 있고 좀 약간 서늘한 곳, 바람이 잘 통하는 곳, 그런 곳에 이제 6월달부터는 두셔야 됩니다. 많이 조심을 해줘야 돼요. 지금까지는 아직 엄청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앞으로 6월부터는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. 7월부터는 거의 화분에 물이 있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화분에 물이 있으면요, 화분에 그 물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져갖고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아져서 물음병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동형 다육이들은 서늘하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셔야 하고요. 바른 다육이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상당히 물 주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물에, 뿌리에 물이 차가지고 한낮에 이렇게 햇볕을 강하게 쏘였을 경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물음병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직 5월까지는 이렇게 평상적으로 이런 춘추형 다육이들은 한 2주에 한 번씩, 동형 다육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주시고 소크기 잘 말랐는지 조심을 하시고요.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6월부터는 동형 다육이는 많이 조심해 주셔야 돼요. 동형 다육이에는 원종 방울복랑금이라든지 방울복랑금, 방울복랑이라든지 아니면 화이트그린이, 에어니움소, 그리고 여러 가지 많죠. 청금장, 뭐 아드레미처스, 뭐 이런 종류가 이제 동형 다육이에요. 동형 다육이들은 여름에 조금 더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다이솔은 좀 이제 강한 햇빛을 좀 피해 주시고 좀 바람 잘 통하고 이것도 약간 이제 햇빛하고 그늘이 반쯤 있는 곳, 저는 이렇게 탁자 밑에다가, 옥상에 탁자 밑이 있잖아요. 거기다가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잘 크더라고요. 근데 너무 강한 햇빛은 안 좋더라고요.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. 강한, 여름에는 특히 강한 햇빛을 피해 주시고 차각막, 50% 차각막을 해주셔도 좋고, 바람이 살살 통하는 파라솔도 괜찮으시고요. 그리고 천막 같은 것도 괜찮으시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솔 좀 이렇게 은은한 색의 파라솔 노란색으로 바꿨거든요.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옥상 보여드릴 건데요. 그런 이제 햇빛이 반쯤은 비치는 그런 파라솔 같은 것도 괜찮으시고, 그런 곳에서 키우시면 아주 예쁘게 잘 클 겁니다. 여러분들 이 화분에 어떤 꽃이 들어갈지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한 아이들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힐링 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.